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길입니다. 요즘 주위에 별거, 이혼, 졸혼하는 분들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요. 들어보면 다 각자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도요. 남편과 결혼하시면서 복 받을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야, 그리고 나서요. 진짜 7년 만에 이혼하자 하셨는데요. 아... 네, 오늘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내 배우자 좀 꼴보기 싫어 좀 냉랭해 하시는 분들 지금 필수 시청을 요합니다. 네. 사회복지사 시자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의 저자 권지명 작가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상 자체가 너무 선하셔서 맞아요. 그냥 선하신 분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모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변에 좀 몸이 불편한 분들을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게 해주셨나 봐요. 아, 저희 아빠가 원래는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시던 분인데 네. 그 닭차 아시죠? 닭차. 닭 팔고 다니죠. 여러 개 이렇게 예, 예. 여러 마리가 아~ 이제 꽉 차 있는 닭차. 네. 그거를 이제 강원도에 도매업을 하셨었는데 예. 쫄딱 망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닭집을 차렸는데 그것도 또 얼마 못 가 망하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방황을 하시다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호떡 장사를 잠깐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망했어요. 여름이 오니까.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불운의 사나이가 저희 아빠셨는데 네. 이제 그 호떡 장사 하고 있는 걸 보고 이제 친구분들과 선배분들이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대전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저 중1 때였는데요. 예. 그 안에서 이제 같이 자랐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면서. 그 보호받는 친구들과 함께. 네, 예. 그때는 지금은 시설에 가면 한 30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그런 부육시설도 인원이 적은데 그때는 1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제 또래만 해도 10명 정도 됐었고 예. 네, 그랬었죠. 근데 그래서 도시락 병장 같이 싸갖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도시락 반찬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첫 번째 이제 점심 시간이 됐는데 예. 이제 친구가 없으니까 걔랑 둘이 우리 반에 한 명이 있었어요. 같은 저랑 네, 같이 네. 사는 친구가 네. 한 명이 같은 반에 있었는데 걔랑 이제 반찬을 딱 열었는데 똑같이. 도시락 반찬이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나가던 친구가 응? 야, 너네 어떻게 도시락 반찬이 똑같아? 그래서, 어? 그거를 그제서야 깨달은 네.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막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네. 야, 이제 어떡하냐. 들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도시락 쌀 때, 이제 반찬이 두 가지잖아요. 네. 이거 한 개씩 물자. 한 개씩. 내 도시락에는 김자 반을 싸. 콩자 반을 싸. 이쪽 반찬은 무말랭이를 싸. 이런 식으로 모아서 싸가기로. 둘이 이제 머리를 맞댔는데, 네. 이제 얼마 못 가서 탄로가 났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야 쟤네는 고아원 사니까 학급이 걷지 마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아원 산다는 걸 다 알아버렸어요. 항상 이 눈치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가게 됐고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됐죠. 그 안에 살다 보면 뭐 누가 친자식인지 아닌지 뭐 사실 별 구별이 안 되겠네요. 뭐 특별히 뭐 차이가 없잖아요. 같이 살다 보면. 그죠?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이제 저를 더 우리 역으로. 네, 저를 이제 대표 선수로 제가 이제 항상 맞았어요. 그전까지 아빠한테 맞은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단체 생활이니까. 그치. 요거를 이제 잡아야 되니까 뭔가 사건이 벌어지면은 권지명 일로 와. 그래서 저부터 때리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손댈 수 없으니. 네, 그래서 아이들, 네. 엄청 많이 맞고 자랐죠. 아, 그렇겠네요. 네. 아, 그래도 너무나 선하신 아버지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사회복지로 이제 진로를 네. 정하신 거네요. 저희 부모님 따라서 오빠들도 네. 사회복지학과 전공을 하고 네. 저도 이제 사회복지사가 됐죠. 이제 뭐 남편분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네. 이제 아까 물 좀 예, 물 좀 주세요. 예. 입이 자꾸 예, 예. 저희가 물을 충분히 드리는데 맞아 안 드신다고 자꾸 이제 물 좀 주라고 그러는데 늘 드리거든요. 드시는 건 편집해서 그런데 오프닝 소개에 올렸지만 이제 남편분하고 결혼을 하고 네. 굉장히 그 복 받을 거라는 축복 속에 결혼하셨는데. 네. 7년 만에 네. 이혼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남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언제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장애인 복지계에서 네.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이제 한 2년 다 돼갈 때쯤에 네. 장애인 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좀 장애인 단체들한테 지원 사업을 이제 지원금을 줘가지고 사업을 네. 하게끔 하는 게 있는데 그 설명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네. 설명회 아시잖아요. 네. 지겹잖아요. 지루하죠. 졸리고 막.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떤 남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질문 내용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어? 뭐지?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 이러면서, 이러면서 목소리 좋은데? 이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좀 있다가 뒤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 제 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러 왔더라고요. 네. 그 제가 딱 쳐다봤죠? 그랬더니,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완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반짝반짝 그 정장을 입고. 네. 네, 이거 안 놀라시죠? 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만났던 장애인 분들은 이제 사회생활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막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대부분 막 그냥 추리닝바람에 머리 떡집 이러신 분들이 네. 있었고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매력을 별로 볼 수 없었었어요. 근데 정장을 수트를 다 입으시고 네. 근데 머리 이렇게 힘주고 네. 그리고 정장 넥타이 딱 메고 전동휠체어 탄 사람이 제 뒤에 와 있는 거예요. 네. 오 근사한데 막 이러면서 예. 목소리도 좋고 그때 네. 이제 제가 원래 마음에 든 사람이 있으면은 네. 즉각 이렇게 대시하는 스타일인데. 예. 다음 날 제가 준비한 행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 안 되겠다. 근데 너 이 바닥에 있구나, 네가. 그럼 우리 언젠가 또 만나게 될 거야. 네, 뭐. 네, 네. 그냥 이 생각을 나도 하고. 나도 이 바닥에 있으니까. 나도 이 바닥에 있으니까 네. 언젠간 만나겠지 네. 하면서 그냥 네. 그날을 접고 왔거든요. 네. 근데 다음 날 저희 행사가 시작됐는데 그 노래 아시죠? 문이 열리네요. 네. 그대가.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면서 어떤 남자가 전동휠체어 타고 딱 나타나는데 막 진짜 번쩍번쩍한 사람이 개인 조명을 때린 것 같은 네, 네, 네. 네. 딱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눈이 멀어버린 거죠 네, 그 네. 조명이 너무 강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네. 그냥 일단 생긴 게 제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외모를 보셨구나 네, 외모를 많이 봤어요 목소리도 제가.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맞아, 일단 목소리 네. 목소리에 일단 반했잖아요 여자들이 청각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 좋은 사람에게 반해요 네, 나중에 이제 머리에서 나는 이 헤어 이제 무스 냄새 네. 이제 그것도 좋고 아 어디 거 쓰셨길래 그러니까 이제 뭐 전 그러니까 다 좋은 네, 거죠. 네, 다 전동휠체어 탄 것도 너무 좋고 수동휠체어는 내가 밀어야 되는데 전동휠체어는 장애가잖아요. 이것까지도 좋고 네, 이제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네, 다 예쁜 거죠. 다 예쁜 거죠. 다 잘생겼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축복 속에 결혼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귀한 자녀들도 주셨는데 왜 두 분의 입에서 이혼이란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됐을까? 무슨 사건으로? 이제 우리 남편하고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남편이 좀 걸었었어요. 네. 네, 이제 근육 장애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진행성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이렇게 못 걷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결혼할 때만 해도 이제 신발 신고 100걸음 정도 걸었었죠. 근데 이제 결혼한 후에는 이제 실내에서만 100걸음 정도. 예. 이제 좀 지나니까는 한쪽에 이제 지팡이를 원래 짚었었는데 예예. 한쪽에 또 잡아줘야지 걸을 수 있고. 네네. 그러다 나중에 한 10걸음 정도 이제 이렇게 걸었었어요. 네. 이제 그런 와중에서 또 이제 자기 몸을 근육장애 이제 전신마비 같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근육을 못 쓰니까. 네네.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 항상 뒤집어줘야 돼요 몸을. 아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같이 자는데 네. 자다가 이제 남편이 깨워요. 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몸을 뒤집어줘요. 근데 다시 또 부르면은 다시 또 몸을 이렇게 똑바로 네. 눕혀주고 부르면 또 이쪽으로 눕혀주고 네. 이거를 이제 밤새 해야 되는 네. 거를 몰랐죠 결혼 전에는. 그리고 이제 씻을 때도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워낙에 이제 정장 입고 다니시는 네. 깔끔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완벽한 세팅이 이제 필요하신 분이거든요. 네. 코에 반하셨는데 왜? 네? 코에 반하셨는데. 그걸 반했는데 그걸 제가 하니까. 힘들지. 이제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우아한 백조가 되기 위해서는 네. 저의 이제 땀 삐지삐지 흘려가면서 아침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세팅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했는데 네. 아무튼 그런 체력적인 부담이 일단 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애들이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케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애를 낳고 나서부터 저희 친정엄마가 같이 살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친정엄마 찬스를 매일 쓰는 거죠, 저는. 예. 그런데도 아이 둘 키우고 남편 케어하고 또 직장생활 하니까 너무 이제 삶이 피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잠시도 쉴 틈이 없어요. 네. 그지. 그래서 지쳐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남자가 나는 그렇게 나를 희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고마운 줄을 모르는 거야. 고마운 줄 모르고 자꾸만 짜증내고 저한테 막 타박하고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감정이 이제 계속 생기더라고요. 예. 이제 골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싸우잖아요. 싸울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모든 결론이 장애 때문에 이렇게 내려요. 스스로가 그 내가 있으니까. 장애가 없었으면 예. 이런 일이 없었겠지. 예. 그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네네. 나는 당신이 장애가 있어도 그냥 너무 당당해가지고 결혼한 건데 예. 자꾸 장애를 결론으로 내리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장애 얘기 나오면 난 또 할 말이 없어.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계속 실망스럽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 만났어도 생활 이제 부부끼리 생활하다 보면은 저 사람의 그런 신실함은 어디로 가고 그냥 생활에서 맞부딪히는 그냥 그냥 예. 인간이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실망스럽고 이제 그런 실망스러움이 계속 되면서 좀 지쳐갔죠. 예. 내가 이제 한영가 내가 이제 영영 회원할 수 없는 감옥에 내 스스로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 아니 그 아이 어릴 때 뭐 안아줘서 남편분이 더 크게 다쳤어요? 아, 안아주, 이제 저희 남편이 예. 집안에서 한 열 걸음 정도 걸을 때였어요. 예, 예. 그래서 아침에 딱 일으켜서 딱 세워주면은 예. 이제 한쪽엔 저를 지탱하고 한쪽엔 지팡이를 잡고 예. 욕실까지 걸어가요. 예. 욕실 앞에서 좀 쉬어야 돼요. 좀, 예, 이제 네. 좀 잠깐 쉬었다가 가야 되는 그 타이밍에 어디선가 다다다다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딸내미가 까꿍 하고 아빠를 밀어버린 거예요. 엉덩이를. 그래서 그냥 꽈당 하고 넘어졌어요. 아이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남편이 원래는 진행성이니까 네. 차츰차츰 안 좋아져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이제 금이 가고 발고락이 금이 가고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기부스를 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이제 못 걸으니까 뭐 당분간 좀 불편하겠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후로 전적으로 저한테 더 의지를 하게 됐죠. 예. 더 못 걷게 되니까. 예.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그때 저랑 같이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그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다가 이제는 또 어떤 장애인 단체, 작은 네. 장애인 단체장을 맡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안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이제 그래도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왔었는데 예. 월급도 안 들어오는 그런 단체장 일을 하게 되니까 이제 막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까지 있으니까 아, 나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다 저 인간을 만나서다. 그래서 책 제목이 이제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네네. 그래서 저 인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진짜 원망과 막 그런 것들을 쏟아내고 살았었어요, 한동안.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얘를 이렇게 살 거면 이혼하자. 그 소리를. 근데 사실 이제 뭐, 이혼하자 해서 그냥 바로, 오케이, 알았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준비도 과정도 엄청 길잖아요. 또 아이들도 있고. 네. 아니, 근데 그 이혼하자라는 말을 딱 내뱉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혼으로 마음이 그냥 달려가요. 아, 그래요? 네. 경험이 아직 없으시죠? 네, 그래서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돼. 경험하면 안 되죠. 네,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말을 딱 내뱉는 순간, 그래, 이혼해! 라고 딱 하죠? 그때부터 이제 이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그러니까. 게 경주마 있잖아요. 네. 요 눈 옆을 딱 가리잖아요. 네, 네. 내 눈앞에는 이혼밖에 안 보여요. 아. 이미 말을 내뱉었어. 이 말에 책임을 져야지. 나 이혼해야 돼. 하면서 옆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이혼으로만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예. 근데 우리 남편도, 그러면 우리 남편이
워워 내가 말실수였어. 네. 이건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남편도 이혼으로 막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또 낮아지셨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저랑 사는 게 뭐 마냥 좋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많이 힘들었는데 자기도 참고 살라고 했는데 이혼하자 소리가 나오니까 그래 이혼해 이렇게 달려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애가 이제 7살이었어요 아들이. 네. 근데 제가 이제 남편이 집을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혼 얘기까지 나왔으면은 자기만 좀 나가주면 좋겠는데 나가는 순간 이제 다 뺏길 것 같고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안 나. 뭐 대안도 없었고 남편도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갈 데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 안 나가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말에는 애들 데리고 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그 집이 우리 집보다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집이. 그래서 이제 그날 어느 날 그날도 우리 애들 데리고 야 우리 누구누구네 집 가자 하면서 짐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집 가는 거 그렇게 좋아했는데 엄마는 안 갈래. 그러더니 제 손을 막 끌더니 엄마, 아빠 자리는 여기, 엄마 자리는 여기, 동생 자리는 여기, 내 자리는 여기 하면서 몸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짚으면서 그 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야, 애가 왜 이런 소리를 해? 마치 유치원 선생님이 애들한테 예, 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듯이 저한테 알려주는데 얘가 왜 뜬금없이 왜 이러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애는 이제 불안했던 거죠. 아무리 애한테 티 안 내려고 해도 뭔가 불안한 그거를 지키려고 저를 잡은 것 같아요 그날. 근데 저는 그때 미안한 마음보다도 야 아빠가 엄마 따라서 어디 가지 말라 그러대? 그리고 남편분 입장에서 애들 다 데리고 다 이렇게 스탁 나가버린 게 얼마나 외롭고 그 뒷모습이 얼마나 그랬을까 싶네요. 그러고서는 근데 아니라고 그러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 분명히 이거 교육시켰네. 네. 엄마 따라 어디 가면은 혹시라도 어디 멀리 떠나버리거나 뭐 이럴까 봐 교육시켰네. 단단히 시켰네. 막 이러면서 엄마 방에 제가 막 가가지고 엄마 나 이혼해야 된다고 이거 뭐라고 하면서 애들까지 이렇게 교육시키면서 이런 놈이라고 하면서 제가 막 완전 그때 막 방방 뛰면서 막 나 이혼할 거라고 하면서 막 그랬어요. 아니 그 변호사 만나서 이제 상담하면 이제 누군가의 규책 사유를 만들어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를 찾기 위해서는 네. 상대방의 안 좋은 점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네.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를 없던 것도 만들어서라도 갖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변호사를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네. 그 증거 자료를 잘 수집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뭐 혹시 카톡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메일 막 아무튼 이런 것들 이제 정보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원래 서로 휴대폰을 안 잠그고 네. 서로 휴대폰 누구한테 카톡 왔어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네.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잠그고 났었어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그거를 보고 캡처해 놓고 그러니까 이랬던 거예요. 치사해지는 거. 근데 그때 그 이혼이라는 어떤 결론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정말 치졸하고 맞아. 아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거든요 진짜. 예, 근데 예. 그때는 부끄러운 게 어딨어요. 이제 이걸 증거 자료로 내가 해놔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든 너 지금 그런 행동을 해? 이거는 이혼 사유야 막 하면서 너 지금 돈도 못 벌어오잖아 이게 가장 큰 이혼 사유야 하면서 이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예, 예. 이유들을 막 하나하나 한 천 개는 될 수 있겠더라고요. 이혼 사유가 한 천 개는 되겠더라고요. 서로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건 다 찾아서 다 찾아내는 거지. 그래서 그 와중에도 진짜 많이 상처 받았죠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그러니까 이혼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더 이혼할 이유들이 많아지게 됐네요. 그러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있어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이혼을 꺼낸 순간부터 이혼 사유들이 마구마구 늘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후에 만들어내니까. 만들어내고 하니까. 뭐 진짜 잊고 살았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야 되니까. 네. 이렇게까지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이제 회복을 얻게 되시면서 하나님의 큰 세 가지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하셔서 네. 어떤 은혜를 체험하셨을까? 첫 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였어요? 이제 엄마가 네. 제가 진짜 미친 것 같았거든요. 네. 같은 거예요. 큰일 났다. 예.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는 상담 소장님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우리 지명이가 진짜 미친 것 같다고. 진짜로 결혼할, 이혼하려고 네. 결심을 했다. 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소장님이 당장 저한테 전화 딱 주셨어요. 네. 이제 여자분이셨고 엄마, 네. 엄마랑 이제 비슷한 연배셨는데, 야, 지명아, 너 내 말 똑바로 들어. 너 법적인 이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종이로 그냥 이혼하는 거야. 근데 그 이혼장이 네 앞에 당도했을 때 너는 정말 태풍과 같은 충격을 받게 돼. 예.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에서 이혼장을 딱 받아버리고 이혼이 정말 돼버리면은 너 그때부터 행복할 것 같아?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야. 그걸 넌 견딜 수가 없을 거야. 그러면서 마음의 이혼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종이를 받아도 통지서를 받아도 괜찮을 만한 마음의 이혼부터 해라. 그래서 마음의 이혼이요? 그래서 그 본인이 하고 계시던 프로그램 중에서 가족 세우기라는 상담 네.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족 치료 네. 프로그램. 거기에 이제 한 번만 참석해라. 그리고 네가 괜찮아지면은 너 돈 안 드리고 내가 소장 이거 다 써준다고. 자기 전문가라고. 그래서 아, 이제 공짜로 할 수 있구나. 네, 네. 그리고 내가 마음의 이혼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행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족 세우기라는 프로그램에 네.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가족 세우기 프로그램에서 이제 주제를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줘요. 이렇게 네. 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저희 원가족 네. 이제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됐어요. 저는 이제 남편한테서 이유를 계속 찾으려고 했던 네, 건데 네. 그 원가족을 만나게 해주시면서 내가 되게 그 청소년기에 예. 그 있었던 공백 예, 예.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라고 이제 좀 알게 됐어요. 좀 더 드릴까요? 네. 네. 이제 그 가족 세우기에서 네. 제가 그제서야 제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냥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 예. 당연히 자식이니까 예. 사랑하지. 이거였지.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제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청소년기에 저 진짜 네. 말 잘 듣는 조용한 네. 청소년이었거든요. 예. 그냥 우리 엄마 아빠는 좋은 일 하시고 예. 나도 그 혜택을 누리면서 네. 이제 가난한 호떡집 딸이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삼시세끼 걱정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난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네, 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네. 버리지 않고 네. 그것만으로도 이제 감사해야 된다 라고 살면서 저를 좀 되게 누르고 살았더라고요. 네. 이제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기도 했지만 많은 원생들의 부모님 역할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애정을 좀 나눠서 받았던 것에 대한 공백이 좀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때는 그냥 몰랐는데 그냥 살았던 거였어요. 네. 그냥 살았는데 그 가족 세우기를 하면서 네. 너 그때 힘들었구나. 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줬구나. 네. 그래서 너 그냥 혼자서만 그걸 사귀면서 살았었구나. 네. 그런데 그거 아니었어. 네 부모,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를 지지해주고 네. 사랑해주는 존재였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을 제가 이제 진심으로 딱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그냥 진짜 그래 우리 부모님 내 편이지. 그리고 나는 정말 사랑받았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면서 근데 저는 그런 부모를 가졌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런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게 갑자기 좀 그래요. 안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저 이 대목에서 울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유. 그래 도와주세요. 그 가족 세우기를 하면서 이제 남편에 대한 미움이 어떻게 보면 약간 살짝 한풀 꺾이게 된 계기가 됐네요. 네,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당신도 가족 세우기 한번 해봐 그랬는데 근데 사실 남편은 제 주변에도 다 반대했죠. 아유 무슨 이혼이야. 네. 그냥 참고 살아. 애들을 봐서라도 참고 살아야지. 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저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어요. 네. 경주마처럼 앞만 보다 보니까. 네. 근데 남편 주변에도 네. 다 그랬던 거예요. 아, 이혼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예, 예. 특히 이제 작은 부모님이 예. 넌 이혼하면은 저기 우리 호적에서 파가라고 너. 너 진짜 끝낸다고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들 말리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듣지 않았고 우리 남편은 그 말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예. 아, 이혼해서 하는 게 참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약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우리 남편이 다니는 인재교회 사모님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사모님 저 진짜로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혼할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권지명이 지금 이혼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저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읽어. 그냥 성경을 읽어. 말씀 안에서 답이 나올 거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네. 성경책을 펴놓고 보란 듯이. 예. 저는 막 속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상황에 성경을 읽어? 야구를요? 그지 그럴 수 있어. 돌았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게 뭐 독골보기 싫었거든요. 성경을 읽는다고? 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진짜 남편도 성경 읽을 기분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자기가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성경을 펼쳐놓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그때 남편 마음에 그 말씀 중에 에레미야서의 이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전심으로 나에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는 네. 말씀이 있어서 아니 하나님 이 재앙 같은 상황이 이제 정말 평안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펑펑 울면서 가족 세우기 당신도 한번 가봐. 네. 그러고 갔다 와서 우리 마음의 이혼을 하자. 하니까 남편도 그래 나도 가볼게.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은 거기에서 자기 엄마를 만났더라고요. 이제 남편 그 어머님이 이제 수혜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남편이 이제 17살 때 처음으로 근육병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의사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모계 유전이다.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내가 이 병을 갖게 됐다고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뭐 사실은 모계 유전인 것도 있고 있긴 하지만 이제 소수고요.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때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장애와 동시에 이것이 모계 유전, 엄마로 인했다라는 걸 동시에 알게 되면서 이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라면서 엄마는 이 장애가 처음이잖아요. 근육 장애가 처음이잖아, 엄마는. 그렇죠.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니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아놓고 엄마가 어떻게 할 줄 모르네? 그러면서 엄마를 엄청 구박하고 미워하고 막 짜증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나쁜 놈인 아들로 자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이제 엄마의 사랑을 좀 깨닫게 되면서 예.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이제 수혜로 예. 이제 떠내려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한테는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항상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내 아내를 내가 엄마로 기대를 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렇죠. 아, 그렇지. 네. 그렇지. 보통의 아들들이 다 그래요.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자기 엄마 같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엄마처럼 잘 챙겨주고, 예뻐해주고, 그러는 것이
엄마 같은 기대를 갖게 했고 근데 그거를 자기가 버리고 예. 여자로 아내로 대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엄마로 여기며 살아왔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좀 풀렸잖아요. 네. 마음이 이제 좀 해결이 예. 됐잖아요. 내가 자꾸 문제를 남편한테 덮어 씌우려고 예. 했구나. 문제는 나한테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 있었던 그런 공백, 허무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남편한테 자꾸 뒤집어 쓰려고 하니 네. 남편이 미워 보이고 점점 이렇게 쌓였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았죠. 네. 근데 그랬으면은 이제 이혼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근데 또 뭐? 근데 정말 사람 마음이 바보 같은 게 네. 아니 저만 바보인가요? 네. 그동안 제가 큰 소리 쳤잖아요. 사람들한테 민망해서 이혼할 거라고. 이혼하고야 말 거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약간 쪽팔려. 근데 이혼 안 하기로 했어. 이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칼을 뽑았으니까. 이해가 되시나 봐요. 이거 칼을 뽑았는데 이거를 그냥 느끼가.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딴 게 아니라 또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 그리고 또 다니면서 남편을 얼마나 씹었겠어요. 그러니까요. 단점 다 얘기했는데.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또 주워담기가 이제 또. 그래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사실은 이혼하지 말자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더라고 진짜 바보같이. 근데 누굴 붙잡고 나 이혼 안 하기로 했어. 그럼 뭐라 그랬어요? 잘했어. 잘 생각했어. 이렇게 할 텐데 아이고 이혼한다며 막 이렇게 하는 게 막 상상이 되면서 누가 그래? 너무 바보같죠. 그럴 사람 없는데. 그러니까요.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맞아.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올 것 같으면서도 안 오니까 어느 날 이제 그러면은 딱 한 번만 목사님 만나자. 근데 제가 그때 교회도 이제 안 나가고 있었거든요.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까지만 원망했으니까. 감정 기복이 좀 심하시네요. 감정 기복. 죄송합니다. 아 하나님 도대체 이 남자 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막 원망했으니까. 네, 업다운이 심하시네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한 말도 안 하시고 성경을 쭉 읽어주셨어요. 그냥 뜬금없이 성경을 이제 뭐 한 십몇 절씩 이제 쭉 읽어주시는데 저 가만히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만달란트 탕감 받은 종이 나가면서 자기 동관, 동관이 이제 자기는 만달란트 탕감 받고 나가면서 그렇지, 그 동관한테 자기가 백데나리온 달라고 빚진 거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제 네네. 그거를 이제 갚으라고 막 우리 가두잖아요. 마태복음. 그 말씀을 그냥 읽어주셨어요. 네. 뭐 의도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그게 진짜 귀에 빡 들어오는 거예요. 뭐 세상에 저 만달란트가 진짜 나네. 어렸을 때도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네네. 근데 그게 나라는 거는 이제 그때 깨닫게 됐어요. 야 내가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여기 생존해 있는 것만으로도 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은혜 속에서 살아왔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 자랑하면서 살았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백데나리온 내 남편이 빚졌다고 그거 갚으라고 막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내가 정말 잘못했고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 제가 제 이름이 지명이잖아요. 네. 지명하여 불렀느니. 네. 그래서 이사야 43 거기에 이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네. 너는 내 것이라 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저 딱 그 말씀을 제가 이제 평생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거를 뒤에다 제가 붙여가지고 그래서 너는 착하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스스로의 잣대를 만들어 놓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말씀도 또 읽어주시는 거예요. 너 지명하여 불렀나니.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앉아 있노라니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리고 너를 기뻐한다고 이 말씀이 이제 끝까지 다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 것이라고 하셨고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큰 사랑이 막 진짜 이
샤워하듯이 그 큰 사랑이 촥 이렇게 제 몸을 막 감싸는 느낌이 들면서 그 부끄러움, 나는 이혼하지 않을 거야 라는 오기 막 그런 것들이 촥 그냥 빠져나가죠.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는.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팍 펑펑 울면서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교회 조용히 이제 갔다 와가지고 제가 계속 우니까 이제 남편이 말을 못 걸고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저녁 차려주고 설거지 다 끝내고서는 이제 남편 이제 조용히 제가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내가 잘못했어. 이혼하지 말자.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어머. 근데 그때 그 남편이 그 되게 커 보이더라고요. 예, 예. 막 태산같이 막 예, 예. 태산같은 사람이 딱 앉아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도 정말 힘들었을 텐데 나를 기다려준 거구나. 자기도 정말 막 얼마나 생각이 막 맞아. 오르고 내리고 했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말씀에 기대서 그냥 나를 기다려줬구나. 대단하구나. 이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증오와 약간 그런 원망이 있었지만 완전 사랑과 감사로 덮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 회복 세 번째 은혜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혼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혼하기 전까지의 그 마음도 전쟁 같잖아요. 근데 이혼하지 않기로 하고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네. 한 1년 정도가 너무 어색한 사이가 된 거예요. 옛날에 그냥 한몸 같던 사이였는데 그 7년의 결혼 생활 쪽에서 점점 멀어지다가 이혼일 때는 완전 밑바닥까지 막 온갖 서로의 모든 것까지 다 봤잖아요.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이제 우리 이혼 안 하기로 했어. 그럼 바로 막 그래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쯤에 저희 아빠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설암에 걸리셔서 되게 좀 길지는 않았어요. 그냥 단기간 투병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 아빠가 마지막에 이제 며칠 전부터는 화장실에 가서 계속 기절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정신을 딱 잃고 몸이 빳빳하게 굳어요. 그럼 막 아빠 정신 차리세요 막 하면서 막 때려가지고 다시 막 정신 차리고 해가지고 다시 또 데려다 드리고 했는데 그 아빠가 마지막까지도 소변통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굳이 마지막까지도 화장실에 가서 볼 일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제 피폐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엄마랑 저랑 교대로 이제 아빠를 돌봤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밤에는 이제 피폐해져가지고 이제 누워있는데 아빠가 지명아 그래요. 되게 길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빠가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거동을 잘 못하고 지내보니까 우리 정서방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다.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았을 텐데 그런데도 저렇게 당당하고 자기 할 일 하면서 살지 않냐? 너무 대단하지 않냐고 하면서 너 앞으로 절대 이혼할 생각하지 말고 정서방한테 잘하면서 살아. 딱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이제 유언이었죠 그게. 예예. 마지막으로 책 제목이 이제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이잖아요. 네. 그 뒤에 어떤 문장을 붙이고 싶으세요?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 7년 전 저는 당신을 만나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거였죠. 근데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책 제목을 그렇게 이제 정한 거는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되게 가슴 벅찬 사랑을 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런 사랑을 경험하게 해줬고 또 사랑하는 우리 두 아이, 피로 그런 혈연으로 연결된 우리 두 아이를 얻을 수 있었고 또 남편과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건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당신을 만나기 잘했다라는 결론으로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예예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연애 전에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그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길을 낼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에도 함께 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고 진짜 추악한 그런 나의 밑바닥까지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거를 그 인생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고 앞으로 또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쉬시지 않으시니까 예, 늘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면 예, 나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봉균영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책 제목을 듣고 저도 묵상을 순간적으로 생각하면서 느낀 게 주님은 당신께 맞는 사람을 붙여주셨어 라는 게 딱 떠올랐어요. 그래요, 그래요. 주님이 최고의 베스트 커플을 만들어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에 좀 저는 마무리해봅니다. 저는 이 그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십자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얇고 조심하지 않으면 거기에 내가 침방울만 잘못 튀어도 다 찢어져 버리는 십자지와 같이 얇은 것이 우리의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우리가 표현력이 약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표현을 잘 못했기 때문에 좋은 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다 보면 내 감정이 섞인 칼보다 무서운 감정이 섞인 언어로 상대방의 그 감정, 십자지처럼 얇은 감정을 다 갈기갈기 찢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왜 깨진 유리, 접착제를 이렇게 붙여보셨잖아요. 붙여서 붙어는 있지만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얼마나 또 깨지기 쉬운지. 전 부부간의 감정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두 손으로 받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붙었다고 해서 하나로 들고 붙었어라고 하지만 이게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모든 부부들이 조심조심 정말 깨진 유리 들듯이 늘 조심조심 이렇게 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저 우리 남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하지만 네. 늘 두 손으로 떠받들듯이 아, 예. 감정이라는 것도 두 손으로 떠받들여서 네. 사랑이라는 것도 두 손으로 떠받들여서 한 손이 아닌 두 손으로 떠받들여서 이렇게 평생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가져가는 것이 부부의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이제 자녀들 자라시면서 웃을 일이 넘쳐나는 가정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복지사로서 역할을 다 감당해 주시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회 가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